그래서 저는 구제호 웬만하면은 주의하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아, 네, 이거 내 비밀인데. 얘기해드릴까요? 동묘 알고 계세요? 시장? 동묘 시장? 굳이 옷 사는 시장 네, 말씀하시는 제가 거잖아요. 봤어요, TV에서. 동묘 시장을 진짜 좋아했어요. 근데 이게 좋지 않다고 하셨잖아요. 남이 쓰던 거를 네. 갖다가 기계에도 뭐든 주워 오는 거, 길거리에서도 막 안매 든다고 들여오는 거. 맞아요. 그 그리고 옷을 입고 계속 활동을 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 굉장히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, 누가 쓰던 건지 어떻게 알아요? 모르죠. 아니면 죽은 사람 거일 수도 있고. 그래서 저는 구제옷 웬만하면은 특히 또 감을 놓고 뭐 이렇게 많이 느끼시고 내가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하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어떻게 죽은 사람의 것일지 모르고, 어떤 사람이 썼을지 모르고, 어떤 현장에서 가져온 걸지 모르고, 내가 그것을 가져와서 함부로 입었을 때 뭔가가 따라 붙을지도 모르고. 예를 들어서 자살기가 붙은 사람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기운이었던 이 물건이 남에게 갔을 때도 좋은 기운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나요?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.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얘기예요. 네. 저는 이제 지갑 되게 중요해요. 아, 네, 이거 내 비밀인데. 말씀해 주시면 얘기해 드릴까요? 좋긴 한데. 지갑을 사러 가야지, 사러 가야지, 사러 가야지 이러다가 어느 날탁 나가요. 사러 나가. 그랬는데 이제 착 돌아. 그러면 현금 얼마 들어올 수 있는 거?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러고서 탁 보는데 딱 보여서 딱 집었어요. 없어요, 이거밖에. 리미티드로 나왔는데 마지막 남은 상품이고 다른 매장에도 없대. 결국에 또 진열된 걸산 거예요. 그러고 나선 돈이 들어온. 근데 제가 그전 지갑을 안 버렸어요, 사실 지금. 왜요? 나한테선 다 됐는데 이게 돈 들어오는 지갑은 맞아. 네. 아, 아, 근데 누굴 주고 좀 싶은 생각은 없는데, 남주기 아깝구나. 아니, 아까운 게 아니라, 리본인데 요거만 네. AS 하고 나면은 이게 새 지갑이에요. 왜냐면 제가 험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, 뭐, 놔둔 이유는 있을 건데, 저도 이유는 몰라요. 왜냐면, 제가 뭐 목걸이나 반지 이런 거를 돌아오면서 딱 눈에 띄면, 아, 할머니가 받으시고 싶은데, 해놓은 것도 어쩔 때 이렇게 줄때 있단 말이에요. 원한다고, 이거 갖고 싶다고 똑같은 걸 사와도 그게 안 나갈 때가 있어요. 제가 가지고 산 거를 꼭 제가 올렸다가 제가 찾다가 이게 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귀걸이가 하나 나갔는데 진짜로 돈그 다음에 잘 벌더라고요. 열심히. 저 나중에 골라주세요. 아무튼 여러분 시청자들께서는 알아야 될 거는 일단 구제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라. 아,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. 아, 죄송해요. 구제, 어머나, 구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안티 네.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러니까 아, 구제를, 네, 사오시면. 네. 사오시면요. 네. 네, 그날, 아, 몰라요. 저도. 구제 옷을 굳이 마음에 들어서 유행도 유행이고,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아저씨, 그냥 넘어가. 알겠습니다.